오늘은 태국에서의 첫 번째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교리문답으로는 마지막에서 마지막. 오늘 10주 같이 공부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11주 오류 논박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도르트 신족에서 공부했던 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주 9항부터 15항까지 오늘 마지막 교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견인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도의 견인. 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중생케 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마지막 순간까지 가는 완성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리고 성도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된다. 이거에 대한 거였어요. 이제 가짜 성도는 당연히 견인 교리가 적용되지 않겠죠. 여기서 말하는 건 참으로 중생한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변화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항은 이 견인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이를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견인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단지 내가 천국 간다 안 간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믿음을 지키는가 지킬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으로 보존하시고 참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인내할 것을 신자들은 확신할 수 있고 또 자기 믿음의 분량을 따라 실제로 확신한다. 이 믿음으로 그들은 자신이 지금뿐 아니라 늘 교회에 참되고 살아있는 지체로 남을 것과 죄 용서와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굳게 믿는다. 네, 택하신 자들을 구원으로 보존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된 신자들은 믿음 안에서 인내한다. 여기서 인내한다는 건 단지 힘든데 버텨낸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참아내고 견디고 승리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내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인내한다, 견인한다 이게 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또 성도는 자기 믿음의 분량을 따라 실제로 확신한다. 아,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이 성도는 늘 교회에 참되고 살아있는 지체로 남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10항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신의 원천, 우리는 무슨 근거로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시작. 하지만 이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거나 무관한 사사로운 계시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서 생겨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를 위해 그 약속들을 그분의 말씀 안에 지극히 풍성하게 나타내셨다. 또 이 확신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증거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하고 거룩한 선한 양심과 선한 일을 사모함에서 생겨난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견고한 위로와 영원한 영광에 대한 틀림없는 보증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갖지 못한다면 그들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자, 이 제목에 따르면 이 확신의 원천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문장 안에서 찾아보세요. 이 확신의 원천은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 네, 여기가 핵심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우린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보면 그래 난 그래도 제대로 믿는 것 같아. 나는 열심히 노력했어. 그래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야. 그러니까 그래 나는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어. 이렇게 확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또 다른 잘못된 근거를 말하는데 사사로운 계시. 이건 뭘까? 사사롭다는 것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하다가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구원받은 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이런 음성을 듣고 어떤 계시를 받는다고 해서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확신은 위험할 수 있어요. 도리어 우리가 확신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근거로 믿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여전히 부족하죠. 대신에 우리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는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게 믿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열매를 보이고 있는가? 이거는 계속 의심하면서 점검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약속,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그 약속들을 그분의 말씀 안에서 충분히 풍성하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말씀 안에서 증거하는 게 첫 번째, 또 하나는 증언하시는 성령님. 성령님께서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런 확신들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증언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간절하고 거룩하게 선한 양심과 선한 일을 사모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 제대로 믿었어. 그러니까 뭐 죄를 짓고 뭐 나쁜 일을 하고 그래도 구원은 끝까지 받겠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갖는 것,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선한 일을 계속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린 구원의 확신을 받는 거예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는 건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선한 일을 할 때 그 확신이 더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참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이걸 증거함으로써 구원의 확신, 이 견인의 확신을 갖게 된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서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 세 번째는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그런 일들 계속함으로써 우리는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마지막 문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 우리가 이러한 확신과 보증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일 수 있다. 왜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고 죄와 싸우고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확신은 없어. 불안해. 나 이러다가 또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내용도 당연히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을 반박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 최종적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왜 없다고 말할까요, 그들은? 자기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결국 모든 것이 나한테 달렸다고 계속 했으니까. 너가 결정하는 거고 너가 믿음을 지키는 거고 너 손에 달렸다고 계속 말하기 때문에 내가 똑바로 못하면 구원에서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도리어 말하기를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해롭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면에서 해로울까요? 안 좋을까요? 왜 안 좋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왜 안 좋다고 말할까요, 이들은? 방심하다가 방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방심하다가 구원 못 받게 될까? 네.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의 기본 주장 그거예요.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게을러진다. 방심한다. 그래서 죄를 쉽게 짓고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야. 어차피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하니까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다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확신하는 건 위험하다. 도리어 항상 의심하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마지막 날까지 자신을 살핀다.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반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이 도르트 신조 안에서도 항상 모든 성도가 확신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죄를 졌을 때, 낙심했을 때,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는 당연히 이런 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성경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온갖 육신의 의심들과 맞서 싸워야 하며 큰 유혹들 속에서 이 믿음의 충만한 확신과 견인의 확실함을 늘 느끼지는 못한다고 증거한다. 하지만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들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그들 안에 견인의 확실함을 새롭게 되살려 주신다. 항상 느끼지는 못하지만 확실함을 늘 느끼지는 못한다고 우리는 이걸 인정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새롭게 되살려 주신다. 이 확신을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 이 확신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육신의 의심들이 생길 수 있어요. 아, 내가 믿는 게 바른가? 내가 그냥 어릴 때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니까 내가 교회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들 수 있겠죠. 이런 건 점검해야 된다고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의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사탄이 유혹하기도 해요. 그리고 내 안에 죄의 본성들이 나를 계속 넘어뜨리기도 해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늘 확신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늘 감당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그들 안에 견인의 확실함을 새롭게 되살려주신다. 되살려준단 말이죠.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 확신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다. 네. 그 다음 12항은 계속해서 이 확신의 경건한 동기, 이 확신을 갖게 되는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2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견인의 확실함은 결코 참 신자를 교만하거나 육신의 안일함에 빠지게 하지는 않는다. 도리어 겸손, 자녀로서의 경외감, 참된 경건, 모든 싸움 가운데 인내, 불붙는 기도, 굳건히 십자가를 지고 진리를 고백함, 경고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함에 참된 원천이다. 더욱이 이 은택을 묵상하는 것은 참 신자들을 항상 간절히 감사하고 선을 행하게 자극한다. 이것은 성경의 증거들과 성도들의 예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자, 아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하는 어떤 공격들에 대한 반박을 첫 번째 문장에 썼죠. 견인의 확실함은 결코 참신자를 교만하거나 안일함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 이걸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은 이 확실함을 가짐으로써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리고 경외감을 갖게 되고 참된 경건, 그리고 모든 싸움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에서 인내하는 것. 도리어 이런 마음들을 더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통해서. 견인의 확신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인내하며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자기 자신이 그런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굳건히 십자가를 지고 진리를 고백한다. 견고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 모든 것에 참된 원천이 된다. 네. 더욱이 이 은택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구나. 이것을 묵상하는 것은 참 신자들을 항상 이거를 보세요, 진이야. 참 신자들을 항상 간절히 감사하고 선을 행하게 자극한다. 이 확신이 더 선을 행하게 자극한다는 것.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아가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말한 거. 교만하지 않고 도리어 겸손해진다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있는지를 확인한 제일 첫 번째, 어쩌면 가장 큰 것은 겸손한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가장 위험성은 뭐라고 했어요? 도리어 교만해지는가. 아, 내가 해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그렇지만 내가 아주 지혜로운 선택, 열심으로 제대로 결단했다. 내가 해냈다. 이런 교만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데 더욱더 열심히 내는 것. 자, 14만까지 갑니다. 14만. 이 확신이 나태함으로 이끌지 않는다.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 14만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제 첫 문장에서, 말 그대로 제목에서 나태함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걸 다시 반복하죠. 실족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걸려서 넘어지는 것.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는 것 실족이라고 그래요. 때로는 그 견인에 대한 확신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걸 다시 되살려 주신다고 했어요. 이 확신이 다시 되살아났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도의 견인, 우리는 확신해야 되고 확신할 수 있고 확신한다.
그래서 한평생 확신 가지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떨어진다는 걸 분명히 언급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시 성령께서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는 생각을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개혁주의자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확신이 떨어졌으면 거기서 반성하고 진짜 진지하게 노력해야 되는데 또 어차피 확신이 또 생길 거고 또 성령님이 일으켜주실 거고 또 용서해 주실 거고 또 회복될 거니까 이러면서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다시 되살아난 견인의 확신이 실족에서 세워주심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넘어졌다 다시 일어난 사람들을 방탕하거나 경건을 무시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아, 넘어졌는데 딱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셨어요.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또 일으켜주시네. 다음에 또 제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죠. 죄를 져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진냐? 하나님께서 용서해줄게. 죄졌지만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일으켜줄게. 회개해야 되죠. 그쵸? 근데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진이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계속 구원받았다고 계속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이렇게 말해. 그럼 뭐라고 답하겠어요? 듣다 보니까 너무 나태해진 건 또 사실이잖아요. 그쵸? 단점이. 그러면 안 된대. 근데 사실이 아니라는 걸 지금 여기 신조가 계속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실이 아닌지를. 이거 한번 내용을 다시 눈으로 봐봐. 답을 찾아봐봐. 지금 신조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 아르미니스 주자의 그런 주장이 잘못됐다. 사실 그렇지가 않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랑 자식 이야기로 자식이 뭐지? 사고를 치고 계속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용서 어쨌든 그래도 엄마가 막 용서를 해주니까 엄마가 용서해주니까 또 지어야지가 아니라 엄마가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하면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큰 사건을 쳤어요. 예를 들어서 집을 나가가지고 뭐 마약 같은 걸 해가지고 사고를 엄청 크게 쳤어요. 그럼 실제 어떤 진짜 엄마를 사랑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는 어차피 용서해주다 나 받아줘야지 왜 안 받아줘 이런 사람이 있고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고 그런 면에서 나태한 사람들이 그런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진짜 잘못했다는 걸 인지하고 엄마가 그런데도 아빠나 엄마가 그런데도 받아주고 용서해 줬을 때 그 용서 때문에 아, 나 다시는 이런 짓 안 해야겠다 하면서 이거 지금 가장 큰 죄를 지었다면 이것보다 더 나쁜 데는 짓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니까. 에스더가 핵심을 잘 짚었어요. 그런 게 이 내용에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래 그 더 큰 영혼의 아픔을 떨어지지 않도록. 네, 그렇죠. 지금 더 큰 영혼의 아픔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 표현이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서 뭐를 말하냐면 앞에서부터 다시 보세요. 이 견인의 확신은 잘 보세요. 실족에서 새로의 일으킴을 받았어요. 이제 아까 에스더가 표현한 것처럼 예를 들면 가출을 했어요. 사고를 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용서를 받았어요. 그 사람에게 다시 방탕하거나 경건을 무시하지 않게 한대요. 그리고 도리어 반대로 더욱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의 법, 도를 지키게 한대요. 이게 핵심이에요. 더욱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근데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말하기는 아니다. 더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더 우습게 생각한다.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니까 우습게 생각하고 또 죄를 쉽게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답변은 뭐냐면 그렇게 일으킴을 받은 사람은 더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된다. 여기서도 이 도를 행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것을 예비하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또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켰기 때문에 죄에 넘어질수록 마음의 아픈 마음, 아까 에스더가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에 대한 괴로운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에 대한 괴로운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뒷부분이 중요해요. 잘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애로운 인자심을 오용하지 않는다. 오용이 뭐예요? 오해한다 할 때처럼 오용, 잘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인자심이 이렇게 큰데 그거를 잘못 사용해서 또 용서해 주겠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오용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자신에게서 돌리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생각하고 또 용서해 줄 거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얼굴을 보여주셨던 걸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돌리심으로써 그 결과 더 큰 영혼의 아픔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대요. 아까 에스더가 잘 표현한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엄마 아빠의 말씀 안 듣고 큰 사고 쳐서 엄마 아빠 화를 냈다가 혼냈다가 벌을 줬다가 용서를 해줬어요. 그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결국은 용서해 주네 하고 또 다른 더 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경계하는 거예요. 벌 받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내게로부터 얼굴을 돌리시는 거에 대한 두려움. 다시 말하면 엄마 아빠가 원치 않는 나쁜 행동하면 마음이 어때요? 혼날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 아빠랑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랑 관계가 끊어져요. 엄마가 예전에 잘 잤어, 아이고 사랑해 이렇게 해줬는데 계속 회개하지 않는 죄가 숨기고 있는 죄가 있으면은 엄마 아빠랑 계속 벽이 생기죠. 멀어지죠.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 이제 그 더 큰 영혼의 아픔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돼. 이게 정상적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죄를 쉽게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나한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는 게 나한테 고통이 되는가? 그런 고통이 없다면 난 진짜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한 표징이 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항 넘어가겠습니다. 자, 견인에 있어서 방편의 사용. 방편이 뭐예요? 방법 혹은 수단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시는데 내가 회개도 안 하고 죄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선대했으니까 끝까지 그래도 천국까지는 데리고 가줘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편을 사용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방편을 사용하도록 그 일을 계속 하도록 하신다는 그 방편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복음 설교로 이 은혜의 사역을 우리 안에 시작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그것을 묵상함으로 말씀의 권고와 위협들과 약속들로 그리고 성례의 사용으로 그 은혜의 사역을 유지하시고 이어가시고 완성하시기를 또한 기뻐하셨다. 처음 복음 설교로 뭘 했어요? 우리 안에서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완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읽어요. 묵상해요. 그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권고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한다. 권고의 말씀. 근데 위협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경고의 말씀들. 그 다음에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이런 약속들. 이런 약속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걸 통해서 마지막 견인까지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이다. 또 중요한 게 마지막에 있죠. 성례의 사용. 성례의 사용은 특별히 뭐예요? 세례와 성찬을 얘기하는데 세례는 한 번 있는 거고 성찬은요 가능한 대로 자주 있는 거죠.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합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고 또 내가 그 안에서 다시 믿음과 힘을 얻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게을리하면서 구원을 확신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아, 나 예전에 몇 년 전에 구원을 확실히 믿었었지. 그래 그때 세례도 받고 맞아 그러니까 구원이 안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확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선한 행위를 계속 사모하고 있는가? 이게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권고, 중요한 건 위협들이에요. 아, 믿음에서 떨어진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런 구절을 보면서 봐라. 너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다.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도 떨어지는 자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은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믿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경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만할 때 성령께서 이 경고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아,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지. 계속 경고를 받음으로써 믿음이 계속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15항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빠 한 줄씩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참 신자와 성도의 견인과 그것의 확실한 교리를 그분의 이름의 영광과 경건한 영혼의 위로를 위하여 그분의 말씀 안에 지극히 풍성하게 계시하셨다. 여기까지. 아, 성도의 견인 교리. 이 교리를 성경에 풍성히 계시하셨다. 아까 반복하죠. 근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마지막 최종까지 완성하시니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경건한 영혼의 위로를 위하여. 이 위로라는 말 이해하죠? 내가 죄를 졌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슬퍼 넘어졌을 때 이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그 확신의 교리가 나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는 길을 잃어서 방황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또 인도해 주셨구나.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될 수도 있는데 내 본성에 따르면, 내 자질에 따르면 나는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되는 게 정상적인데 하나님이 나를 또 이 길로 인도해 주신 거야. 돌아오게 하셨구나. 이게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의 마음에 새기신다. 하나님께서. 사탄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혐오해요. 싫어해요. 세상은 비웃어요. 무지한 자와 위선자는 그것을 오용해요. 오용한다는 말. 잘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위선자들. 그래, 맞아. 하나님 용서해 준 건 난 또 죄 져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오용하는 거죠. 그리고 오류의 영들, 이단들은 이것을 또 공격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는,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성도와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교리를 값을 매길 수 없는 보화로 늘 가장 달콤하게 사랑하고 꾸준하게 방어해 왔다. 역사적으로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계략도 통하지 않고 어떤 힘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반드시 끝까지 계속 그렇게 행하도록 하실 것이다. 이 역사로 지금까지 이 교리가 지켜져 왔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와 같으신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신조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단의 교리들을 계속 반박해내고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제 성부와 성자 성령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도르트 신조 모든 교리를 한 문장 한 문장씩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